드리고 계십니까? 뭐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네. 당신은 이제 어른에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애하고 염물도 지민이 벗어나고 근데 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용는 상대 그건 뭐 더 뭐 하는 그래서 아 그런 마음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 나라도 있고 참 인생이 참 있어요 인생이 여기 참이라는 거 중요해 그게 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성령의 저것 중에 넣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뭐야 저 은사라고 신앙사 그래서 혹시 사람에게 오늘 좋은 출판사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뭐 소식 없는데 그래도 만나면은 아 그 뭐 이제 서울이나 대전이 어디서 만나면은 1호도 2012년 2년이 됐죠. 예, 2년 되고 그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센터사하고 주교님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? 인터뷰에서 이 작품들을 쓰신 나는 인터뷰 안 해. 아, 제가 본 것 같은데 센터사 책에서. 예. 아, 이거 신문에. 예, 제가 본 것 같은데. 누가 보고 기자.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래. 예예 예, 이거 좀 오늘도 소개. 예예. 예. 네 좀. 장단도 있고 학부모 이승가대도 있고 예. 요즘에 노래를 불러야 건강하다 저 셔플 댄스 같이 이거 노래도 하고 네 춤도 추고 네.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노래인데 성녀한테 대해서 그 김추수연님의 곡인데 너를 아무것도 너를 해가지고 그 베레사 수녀님께서 그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난 것이지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주님을 세상을 다 이긴다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. 요거에다가 그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이 곡이 나왔는데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대세입니다. 인내함으로 예.
patience of tens of years, 아, 있었던 거. 인내만이? 그래, 인내만이 그래. 난 그래서 이걸, 그래서, 내가 그 옛날 죽었어. 영성가야. 예. 시민뿐만이라. 예. 그래서 이제, 그러니까, 스페인 영성가, 스페인. 그래서, 스페라이스는 뭐, 아미라요. 근데 소아대사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보통 그걸 있는데 한 영혼의 이야기라고 해서 자서전이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스페인 말에서 스페인 원에서 직접 번역을 해 그래서 많이 했지. 이 스트라이 성경원이라든가, 이제 아밀라의 대사건 다 번역하지. 그냥 뭐. 하나서 죽겠네. 하나서 죽겠네. 좋아서 죽겠네. 죽겠네. 그런 제목. 예. 주문 주식 있는 것도 다 있지. 그래, 그런 건. 한번 잘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아무것도 모르는 준비하신 겁니까? 이거? 연준과 목소리 좋아서 목소리 다 좋겠지만 저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이 중에 복되시며 태생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주에서 머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. 아멘.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.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.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. 아멘.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.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.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. 아멘. 기도합시다.
합시다. 하느님,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영광송 세 번 합시다. 영광송 세 번. 영광이 성과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. 기운 속, 기운을 감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. 소소, 원하시고, 구정하시고, 당신의 종, 제가 마음을 또 아닌 당신을 보고, 있는 것도 주님의 섭리이고 그것을 받아보자. 함께 가서 주님은 무엇을 가운데 있습니까? 또 왕성과 성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. 아멘. 이번에 교황님도 프랑스 교황님도 보니까 그 세 번을 해요. 여러분이 아마 주의 밑에 봤으면 대전에서 삼종을 하시게 되는 그 세 번 한 건 아마. 근데 우리 아나운서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번에 영광선 그걸 그거는 또 무슨 다른 얘기도 못할 텐데. 아무래도 우리 프랑스 분들, 우리 유럽의 전통, 세 번이라는 것은 한 3일째, 그래서 전통 역사 넘게 무한한 영광. 그래서 저 시편에 그런 거 있지만, 나에게는 맛있어, 저에게는. 네. 당신의 진실과 그 나에게 영광을 주지 마십시오. 오직 주님께만. 그래서 같은 말로 간단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솔리 주님만에 대해 주님께만 영광을.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는 이걸 그렇죠. 뭐랄까 그래요. 그런데요, 그래서 내 저 책에 있는 이제 그 최민순 신부님이
아버지도 그동안 이제 아버지 무슨 일을 잘해요.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세속 사람이든 교회 사람이든 우리 사람들은 자기한테 볼 영광을 자기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가르친다든가 지금 이제 거기 손상을 끼치면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덕을 그 우사람한테 갈 덕을 갖다 주관했는데 측근이 거기서 이제 좀 빼먹어. 내 입을 그래, 보면 좀 더 괜찮은데. 똑같이 떨어지고, 똑같이 된다는데, 똑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. 뭐, 나 글 쓴 게 그거 있어요. 그래서, 난 가끔 건드렸다고 그랬어. 진짜 말, 떡을 내 입. 우선 이제 이렇게 드린 일도 있어서, 참, 무서워. 제일 지금 뭐냐면, 윗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, 그거야, 그거. 그래서,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 된다.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, 그래, 그거야. 그 지금 뭐, 그, 현세에서는, 과로사로사로 많은 친송을 받고 뭐 이러더라도 그게 그걸 소망한 거라면 그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 저기 세상에서 보살펴는 누가 그걸 보지도 않는 사람이야. 뭐 그 눈에서 보지 않는 이런 아주 낮은 사람이지 누가 그지도 갈 예를 들면은 뭐 어려운 그런 사람이 이거 이제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아이고 조미가 있단 말이야. 운명에 이제 이분 사람이 그 여기서는 대단히 칭송받고 이런 사람은 저 아래 가슴이 이렇게 벗고 나고 있으면 저한테 그게 오금 성경에 그런 뭐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무슨 일들이 나를 오금 싸우고 희생했는데 이건 잠시니까 이제 가면은 저기 가서는 저기 수영을 보죠. 마을이 같은 판